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반응들이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네. 괜찮네요. 네. 어제는 이건이 네. 오늘은 이 부진. 아니 제가 가끔 그 소리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진이 언니와 네. 좀 친해지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방송 혹시 부진이 언니가 보시면은 연락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과 함께 광고 협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네.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부터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프로님 반갑습니다 여도랭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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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 채팅방의 뜨거운 반응을 보면 정프로님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요. 정프로가 누구냐는. 아니 사실 제가 네. 방송을 지금 13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같이 1년차 방송하는 것처럼 약간 긴장돼요 지금. 목소리 떨리는 거 느끼시나요? 웬만하면 네. 실적 좋을 겁니다.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서 네네. 정프로가 쫙 눌러주고 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글로벌 마켓 브리핑 먼저 오늘도 중국부터 보나요? 네 오늘도 중국 시장 네. 먼저 체크하면서 글로벌 시황 간단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소폭 하락하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지수 체크해보면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0.4% 포인트로 약 15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3,441포인트 끝났고요. 그리고 심천시장 0.5% 하락해서 2,217포인트 그리고 홍콩 항셍시장도 0.7% 하락해서 28,378포인트 정도 끝났고 중국 시장이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오늘 첫 번째 조정 조금 깊게 나오는 하루였고 오전장에서 1% 가까운 조정이 나왔다가 오후장 소폭 반등하면서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서 0.4%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하는 하루였고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그렇게 큰 하루는 아니었고 다만 최근 상해 종합지수가 기존 고점이었던 3,700포인트부터 조정받기 시작해서 저점인 3,350포인트를 두 번에 걸쳐서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서 뭐 연초만큼 가파른 상승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기대가 조금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완만한 상승 쪽으로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쪽에 더 기대를 좀 실고 있는 근거는요? 우선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작년 2분기가 기본적으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글로벌 공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요즘에 중국이 워낙에 안 좋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런데 사실 강세장이 있어서도 보통 많이 격언으로 표현하는 게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10년간 시장에 참여하면서 정말 마음 편하게 아 이제 강세장이다 가자 가자 이런 장은 정말 없었던 것 같고 늘 불안 속에서 강세장은 유지되는 모습이었고 예. 시장의 플랜의 유동성이나 2분기 실적의 기조효과에 따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은 펀드멘탈로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연 중국 시장이 실적 불안감 때문에 빠졌냐 하면 꼭 그거는 아닌 듯해서 이따 이교시 이인구 소장님한테 그 동네 그 펀드 환매 분위기나 개인 투자자들 요즘 분위기 어떤 점 여쭤볼게요. 다행으로 이렇게 저점 잡고 오르는 거면 괜찮은데 아무튼 최 선생님 느낌으로는
이제 바닥 좀 잡는 느낌이다. 바닥에는 확신은 없지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국면이 지나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네. 축소되고 추세가 새롭게 나오게 될 건데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 추세가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대되는 모습이고 저도 사실 오늘 이규씨의 그 인구 소장님 코멘트 굉장히 기대되는. 아 그래요? 네, 같이 보고 가시죠. 네, 저도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네. 최 선생님은 보통 그런 느낌 잘 맞는 편이에요? 아니면? 잘 틀리는 편이에요. 시장에 대한 예측이 사실 정말 반판인 것 같고요. 맞을 때 반, 틀릴 때 반인데 다만 제가 자신하는 건 틀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언제나 준비해놨기 때문에 있어서. 네. 저는 거의 90% 확률로 틀리는 쪽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유용해요. 사실은 이 프로가. 네, 그렇군요. 저는 딱 반반입니다. 아이고, 이 프로님 어떻게 보시는데요? 어떤 느낌이 오시는데요? 중국 시장이. 저는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 같은 의견인 거죠, 사실상. 그렇죠? 아무튼 이인구 소장님 잠시 후에 상해 현지 연결해 보겠고요. 네. 오늘 중국 시장에서 어떤 뉴스 있었어요? 네, 오늘도 중국 시장 중요한 뉴스들은 조금 많은 하루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진핑 주석이 지난 30일에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중부 지역의 개발 계획에 관련된 발표안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관심을 끌만한 부분이었던 게 친환경 에너지 소재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하이테크 산업단지를 만들고 식량 생산기지를 만드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시장에서 기존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중국이 현재 친환경 산업이라고 부르는 태양광 산업의 메인 그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연초에로 굉장히 가파른 조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태양광 섹터의 재장 종목인 윤기 실리콘 같은 종목도 고점 대비 거의 40%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시진핑 주석의 친환경 에너지 소재 산업단지 관련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기대감을 조금 모으는 모습이고 실제로 어제 윤기 실리콘 같은 종목이 8-9%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오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왔던 게 이런 뉴스 플로우 자체는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좀 우호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더해서 국가에너지국이라는 곳에서 중국의 이제 친환경 발전 설비에 관련돼서 가이드라인이 또 발표가 됐는데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에너지 발전 설비 50% 이상은 다 친환경 쪽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안을 나오면서 여전히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클린에너지라고 부르는 친환경 섹터 관련해서 우호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보통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면 다양한 에너지원 뭐 태양광, 수력, 풍력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현재로서는 보통 태양광에 관한 비중이나 기대감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네. 이 태양광 산업이라는 게 이미 중국이 대부분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태양광 산업이 커지는 게 중국의 국가에게도 부합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뉴스플로우가 나올 때마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는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네. 중국이 개인적으로 태양광을 좀 빨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황사도 미세먼지 좀 덜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이런 발언 좀 위험한가요? 그렇게 해서 먼지 좀 가라앉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위험한 발언이었던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3%와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중국 네. 네.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게 사실 조금만 기다리지 좋은 포인트라고 하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가파른 지금 그 가파르게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그 기존의 화석연료 베이스에서 기후학 악화나 이런 쪽에 너무 크게 환경오염이 심해지다 그렇죠. 보니까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게 맞고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에너지가 보편화됐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관련 문제 뭐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개선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쉴드 쳐주셔서. 예, 화웨이 관련해서. 예. 화웨이. 네. 봐야죠. 화웨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화웨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화웨이가 중요한 부분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에서 결국은 미국의 제재를 정통으로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화웨이인데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업체인 화웨이가 2020년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굉장히 강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한 모습이 나왔고요. 뭐 성장폭 자체는 전년 대비 3% 정도 수준인가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화웨이 정도의 기업이 해외 매출액이 거의 25% 정도 급감했는데도 내수 매출액이 15% 정도 증가하면서 내수 시장만으로도 오히려 성장을 이뤄내는 모습은 좀 눈여겨봐야 될 모습이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에서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통해서 내수 소비의 성장을 통해서 중국의 기업들을 중국 내의 소비로도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화웨이가 그런 기대 어느 정도 부합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과정에서 중국이 그래도 좀 잘 버텨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게 통신 장비 팔았나 봐요?
맞습니다. 통신 장비로. 네. 원래는 화웨이 메인 매출이 그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메리카나 유럽 지역까지 확장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중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중국 그 미국형 납품이 멈춰지면서 현재 내수 비중이 거의 65%까지 절대적인 비중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예. 네. 다만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 쪽 통신 장비 납품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화웨이 입장에서 오히려 중국 내수에서 플레이하기는 더 유리해진 환경이 있다 보니까 내수를 통한 성장 어쨌든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제재를 받아도 잘 나갈 수 있는 그라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화웨이는 뭐 걱정 없겠네요. 휴대폰은 아직 중국에서는 아직 안 팔리나요? 화웨이 거가? 못 만들고 않나요? 있죠. 반도체 못 주니까. 그렇죠. 지금은 사실 5G 통신 인프라 관련 매출이 가장 큰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 관련 성장이 더 네트워크 장비 부분이 더 큰 부분이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 화웨이 외에도 오늘 조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게 샤오미에서 원래 전기차 시장 진출 관련 뉴스가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레이즈 회장이 공식적으로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발표했거든요. 예. 네. 이거는 레이즈 회장이 전기차 쪽 총괄하는 걸로 해서 투자 규모까지 대략 한 11조 원 정도 그러니까 샤오미가 가지고 있는 총 현금이 대략 한 18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11조 원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용 현금을 전기차 쪽에 올인하겠다는 발표가 나와서 전기차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로 또 발돋움하는 모습이고 그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참여하는 그 하드웨어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샤오미의 자금 유력이 굉장히 큰 편이다 보니까 또 메인 플레이어가 참여하면서 또 약간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전기차 만들다는 업체들 중에 기존의 브랜드가 있던 업체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당히 이 임팩트가 있는 부분인 게 이 전기차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기존에는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참여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애플이나 샤오미 같은 우리가 기존에 IT 기업으로 불렸던 기업들까지 계속해서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그 인터넷이 세상을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시기에는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가 퍼스널 컴퓨터였거든요. PC였죠. 근데 그 디바이스가 그 이후 2세대로 넘어가기에 모바일 세대로 넘어가서 지금 휴대폰이 저희 생활에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거든요. 근데 그런 휴대폰 디바이스의 메인 플레이어들이 지금 점차 자동차로 넘어가게 되는 건 아마도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가 컴퓨터에서 모바일에서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는 신호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자동차라는 게 단순히 이동의 수단의 원료가 바뀌는 게 아니라 메인 디바이스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야 되고 거기에서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제가 실제로 요즘에 최근에 제가 차를 바꿨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2014년식 차량이었고 이제는 2021년식 차량이 된 거죠. 7년 탔네요. 그렇죠. 네. 한 18만 키로 타가지고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뭐 뒷문이 안 열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정말 많은 그 반도체 칩이 필요한 그런 전자동 시스템들, 그러니까 정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길 막힐 때 그 스마트 크루즈부터 시작해서 뭐 다 인식을 해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해서. 스마트 크루즈가 뭡니까? 차량 몇 저는 년씩 저는 카니발만 18년째라서 카니발이 없는 건 몰라요. 아, 그래요? 스마트 크루즈가 뭐냐면 스마트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운전대는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발을 떼요. 페달에서. 그럼 이렇게 앉아서 그냥 운전대만 잡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따라서 일정하게 속도를 일정하게 딱 가요. 근데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앞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올렸다가 자기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너무 편해요. 길 막힐 카니발에도 기능 있다고는 들었어요. 안 써보셨어요? 꼭 써보세요. 근데 어쨌든 자동차 말씀하셔서 제가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정말 자율주행 되고 하면 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겠구나. 집 다음에 가장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긴 게 차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반도체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관련한 업종은 뭐 좋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체감을 하면서 저는 반대입니다. 왜요? 자동차가 아무리 스마트해져도 네. 자동차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타고 나면 집에 와야지. 그렇죠. 퇴근은 6시에 했는데 네. 귀가를 11시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들어가기 싫은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아, 물론 마음은 마음은 차 안에 계속 있고 싶죠. 네. 있고 싶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 나이쯤 되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한 분들은 집이 4층이라도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 19층 누르잖아요. 혼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싶어서. 이긴 있는데 그래도 차에 있는 시간이 뭐 길어야 하루에 2시간밖에 더 있겠어요. 아무리 멀리 출퇴근하더라도. 근데 거기서 뭐가 혁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가끔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이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상상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 프로님에게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면, 차보다는 집이 좋을 건데 네. 사무실보다는 차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을 차가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일하는 공간을 차가 대체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거고 실제로 저 역시도 현장에서 올해 많이 느낀 게 대부분의 회의가 다 그 온라인 회의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들이 하는 온라인 회의라는 건 결국 개인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자동차에서 화상회의를 못할 이유가 지금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이동 중에 회의가 가능하고 그쵸. 또 근무 형태 역시도 우리가 지금은 모두 모여서 근무한 형태가 되지만 점차 각계의 전투식으로 개인이 그냥 개인의 오피스를 가지고 개인이 활동하는 구조의 비즈니스에서는 자동차 자체가 사무실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 부분을 자동차에서 해결하게 되면 이동과 업무가 동시에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더 효율화시킬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3월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1분기 좀 정리하고 2분기를 좀 맞이할 만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는데 1분기 때는 가치주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네. 성장주,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좀 더디었고 그럼 2분기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네, 오늘 조금 의미 있는 날인 게 오늘이 사실 1분기의 마지막 거래이다 보니 오늘 시장을 마감하고 나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2분기의 전략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1분기의 마무리 부분이 사실 성장주가 조금 쉬어가고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포먼스 그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2분기 시장에서도 과연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었고 마침 오늘 그런 많은 자료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투자증권의 그 박승현 투자전략팀장님께서 매주 시황자를 올려주시는데 마침 이번 주 올려주신 자료가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해주고 로테이션에 대해서 언급해준 자료라 조금 읽고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를 조금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시장을 가치주와 성장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긴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1분기 후반부에 나타난 모습은 우리가 흔히 성장을 대표한다고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가파른 조정이 나오고 반대편에 있던 가치를 대표한 기업들에서도 가파른 주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 이런 움직임이 2분기에도 다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성장주 위주의 시장에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참고했던 박승현 투자전략팀장님의 자료에서는 우선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경부터 몇 가지 팩터들을 조금 짚어내고 있는데 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고 우선 시장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관심이 이동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중심이 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시장에서 모두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우선 장기금리라는 것 자체가 실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하면서 튀어오르게 되는데 지금의 시장이 딱 실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가파르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는 역사적으로도 장단기 금리차 자체가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의 상대 강도를 좀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에서도 장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가치주의 상대 아웃퍼포먼스가 좋았던 퍼포먼스가 더 좋게 나왔던 아웃퍼포먼스 거의 나왔었던 게 반복됐었고 지금과 비슷하게 패턴으로 볼만한 부분이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장주가 꺾이는 국면에서 가치주가 아웃퍼포먼스하고 금리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다만 오늘 제가 봤던 본자료에서 정확하게 짚어준 부분은 뭐였냐면 금리 환경과 매크로 환경으로 봤을 때는 2000년대 초와 비슷하게 성장주가 무너지고 가치주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화 될 수 있는 패턴은 나왔는데 문제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불렀던 성장주들은 실제로는 돈을 못 벌고 펀더멘털이 별로였던 종목들이 망가진 건데 지금의 성장주들은 가치주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 성장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존의 성장주가 가지고 있던 상대적 우위가 깨진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본래 포트상으로는 가치랠리는 조금 짧게 진행되고 다시 성장주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더 무게중심을 조금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런 로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로직의 근거가 조금 중요할 건데 이제 보통 저와 같이 영업점에 있는 브로커들 역시도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의 자료를 여러 가지 자료를 읽게 되는데 그런 자료들에서 어떤 팩터들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 지표나 어떤 지표를 보고 근거를 가지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본 자료에서 조금 눈여겨봤던 게 가치주들의 펀드멘탈을 볼 수 있는 걸 배당을 하나의 그 팩터로 보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선진국 시장의 가치주 종목들 대략 400개 정도의 벤치마크를 봤을 때 그 400개 기업 중에서 2021년도 올해의 배당이 2016년부터 2019년도의 평균 배당을 넘어서는 기업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평균 배당 수준 이상으로 배당할 수 있는 기업이 전체 가치주에 대략 한 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눈여겨봐야 되는 게 우리가 고민하기에는 백신이 보급되고 경기가 정상화되면 2021년도 올해 정도가 되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시장은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들의 펀드멘탈은 가장 좋았던 시기에 한 4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의 기대보다는 회복이 조금 더딜 수 있다. 그러면 가격적인 랠리가 어느 정도 나오다가 2분기 실적을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 그 기대감이 조금 꺾이면서 다시 성장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로직인 것 같고 뭐 이 로직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로직의 근거가 되는 팩터로서 배당을 기준으로 했던 게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고 어쨌든 숫자가 베이스가 된 로직은 조금 탄탄할 수 있는 게 과거의 배당에 비해서 올해의 배당 수준이 회복되는 기업 수가 40% 정도로 가면 대략 한 60%의 기업은 아직 회복이 기간에 있는 거니까 미국 기업 중심인가요? 맞습니다. 선진국 마켓 기준으로의 네,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 가치주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면 2분기 단기 랠리 나오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2분기는 조금 가치주 상대 랠리가 나오다가 다시 장기적으로는 성장주 랠리로 조금 가게 된 그림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공감이 많이 되는 레포터였고 근거가 되는 팩터도 잘 짚어준 그런 레포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당이 나오는 게 1분기 배당 말씀이세요? 연간 예상 배당 기준입니다. 네. 그럼 그게 2분기에 2분기 실적이 확인되면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맞습니다. 다만 2분기 자체는 사실 기저효과도 있었고 작년에 이연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좋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들 언급하고 있고 본래포도 공감되고 있고 그래 결론적으로는 아마도 2021년 연간으로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겠지만 2분기로 봤을 땐 강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는 가치주의 아웃퍼폼이 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는 가치주로 대응하고 3분기, 4분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성장주 랠리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정도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석 달은 가치주네요. 가치주가 상대로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럼 포트폴리오를 짤 때 만약에 내가 성장주를 좀 높은 가격이라서 그동안 못 샀다 하셨던 분들은 가치주도 물론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겠지만 좀 낮아진 가격에서 성장주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뜻들에 그런 인사이트 얘기하신 거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처음이라서 이렇게 다 받아주시는 거죠? 선생님 실망입니다. 인플레이션 공정하지 못했나요? 네, 공정하지 못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 그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뭐 놀라운 인사이트라고 해주시면 아, 좀 받아주세요. 아, 정말 네. 기술주는 왜 내렸을까요? 그 굉장히 그 논리에 저도 공감이 돼요. 실적 잘 나오잖아요. 빵은 맞습니다. 그게 왜 사실은 성장주겠어요? 가치주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이는 안 받았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뭔가 불안함이 있다는 건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네. 항상 밸류에이션이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대강 멈추고 나면 밸류에이션이 괜찮은가? 너무 거품 많은 거 아닌가? 이제 그 걱정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스로 결론을 좀 내리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대략 PER 기준으로 30배 뭐 초중반 정도 평가받고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부르는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경쟁자가 새롭게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에 이미 시장의 지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죠. 저 개인적인 관점은 빅테크 기업들의 현재 주가가 정체된 구간은 가격에 대한 의문점보다는 빅테크 기업들을 둘러싼 환경이 약간 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증세. 맞습니다. 증세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의 색깔 역시도 기존에 우리가 빅테크라고 기업이 누리는 특권이란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었거든요. 세금에 있어도 압도적으로 유리했고 벌어지는 캐시플로도 너무나 엄청났고 또 경쟁이 없는 시장이었고 그런 특권적 지위가 약간은 의심받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그런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흔들린다는 건 미국의 예. 국가의 패권이 흔들리는 거랑 동일시 되기 때문에 뭐 스스로 사실 황금코인을 그 스스로 패권을 망가뜨리는 그림은 사실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정체는 있겠지만 그게 꺾이는 그림으로 보기보다는 다시금 우려를 해소하고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세할 것 같은데요.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강한 수준의 증세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괜찮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캐파는 더 열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가력도 가지고 있고, 네. 실적을 잘 내면은 뭐 세금 많이 내도 돈 잘 버니까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증세 계획을 보니까 해외에 유보해 놓은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 법인세율 자체를 좀 올리는 것보다 그런데 구글이나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저 아일랜드 거쳐서 바깥에다가 그 조소회피 지역에다 쌓아놓고 거기에 뭐 실적 잘 나오면 되죠. 뭐 사실 실적 누가 이기겠어요. 빅테크 기업의 그런 노이즈들이 저 개인적으로 이제 보는 관점은 예. 볼륨의 성장을 막는가, 그러니까 매출액의 성장을 본질적으로 역행시키는 건가, 아니면 마진단을 깎아내리는 건가인데 시장의 대부분 우려는 이제 본질적인 그 매출액의 볼륨의 성장 자체를 방해한 것보다는 이익의 축소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그 부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지속되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치동 최 선생님이 그동안에 저분 별명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인공지능이었어요. 인공지능. 아 근데 말씀을 와. 입력해 놓은 것처럼 정말 잘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시고 정말 잘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AI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다 였는데 오늘 제가 단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죠? 공정하지 못해요. 뭐가 공정하지 않았죠? 굉장히 공정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최 선생님 1분기 저희랑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분기를 맞는 저희의 투자자의 자세 어떠해야 할까요? 2분기 시작하면서 고민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2021년의 1분기가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던 게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코스피 3000 간다는 이야기를 전설처럼 듣고 자랐었는데 20대 초반부터 거의 20년이 지나서 2021년 1분기에 드디어 3000포인트를 처음 깼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에 남을 만한 1분기였던 것 같고 다만 1분기가 우리 시장이 굉장히 흥분했었고 가격적으로 너무 낙관적이었고 많이 기대가 반영된 시기였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많은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왔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의 시작은 약간 우려로 시작하고 있다 보니 조금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을 것 같고 다만 저 개인적으로 지난 경험에서 하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고민거리는 시장이 늘 지속적인 상승기에만 투자 수익의 기회가 발생한 건 아니었고 보통 투자에 있어서 많은 기회들은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살 때 좋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처럼 비싼 가격이 해소되고 적정한 가격으로 내려가는 구간에서 오히려 기회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강한 랠리가 나올 때만 투자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박스권 지수나 아니면 시장이 어느 정도 우아향하는 국면에서도 좋은 투자 기회는 얼마든지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 기회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하는 그런 2분기를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 중에는 그동안 살짝 소외되었던 성장주, 기술주 중에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러게요. 미국 선물 점검을 중간에 못했습니다만 지금 다운은 보합권이고요. 나스닥이 0.7% 정도 오르고 있네요. S&P 500은 약 0.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물 이야기였고 네. 여러분 약간 약보합이네요. 눈여겨 볼 만한 게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이제 1.7% 위에 자리가 잡혔는데도 네. 나스닥이 이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 나오고 있어서 오늘 미국 10년 국채금리 기준으로 높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스닥은 선물기준 0.7% 오히려 오르고 있다 보니까 예. 확실히 1분기에 제일 중요한 부담이 미국 10년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이었는데 상승 속도도 어느 정도는 정체가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시장도 이제는 좀 적응한 것 같아서 민감도는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나스닥은 새벽에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요즘 느끼는 네. 겁니다만. 좋지 않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선물로는 조금
마음 편하게 풀 수 있는. 네.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 자 이제 4월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